우리나라 기계 산업의 요람인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올해로 조성 50년을 맞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견인해온 창원 국가산단의 현재와 앞으로의 과제를 진단한 이번 주 토론 경남 내용을 손원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입주 기업 2,900여 개, 11만 6천 명이 일하는 창원 국가산단. 반세기가 흐른 창원 국가산단은 어디쯤 와 있을까? 전문가들은 창원 국가산단이 정체돼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10여 년 전 시작된 위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활력 지수가 27개 산업단지 중 22위로 가장 낮았습니다. 입주 기업들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기술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설비 노후화와 인력 구조의 전환도 문제로 꼽힙니다. 공정을 고도화하고 디지털화 같은 노력을 해야 할 텐데 당장 회사를 일군 창업자나 숙련 노동자들이 가진 기술을 전수할 인력이 없다 보니까 과거와 같이 제조 기반만 집적된 것이 아니라 산학 연구 기능과 창업 공간, 정주 기능을 묶어내는 것이 활력 있는 선진 산업 도시의 추세라는 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주요한 차이점은 뭐냐면은 도시 전체가 하나의 산업 지구 형태로서 삶과 그러니까 일과 놀이가 같이 병존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50년 된 국가산단과 2030년까지 조성될 제2국가산단의 전략적인 공존을 미리 구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청년들의 기피 현상을 해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국가산단 2.0과 기존의 산업단지를 잘 연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과 전통적 산업의 접목, 혁신 생태계 조성과 인재 양성도 창원 국가산단 재도약을 위한 필수 과제로 지목됐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